자, 국왕의 1번부터 가겠습니다. 국왕의 1번이고요. 자, 뭐가 있어요? 헤즈, 또. 피크우즈, 또. 헤즈, 이렇게 있죠? 그럼 맨 앞에 있는 헤즈니까 소재. 소재. 중간에 피크우즈, 인과, 인과. 그 다음에 또 애들은 그냥 예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예시. 아, 이거는 단어 문제니까요. 중간에 건너뛰면 안 되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 사실은. 이렇게.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책도 없으니까 하은이가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네, 정말. 책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 재밌다. 자, 하은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Other lessons 가 뭐야? 사춘. 오케이. 자, 여기부터 Other lessons 1번이야. 그들이 중간 사춘기 쪽으로 대가리를 쳐든다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 어, 자, 사춘기 쪽으로 갈 때 여기 대가 누구야? 대가 사춘. 대가 누구야? 아이들. 대가 영티네이저. 그렇죠. 영티네이저죠. 10대죠. 10대. 아, 니네가 뭐야? 니네가? 니네가 티네이저죠. 19이지 니네. 18인가? 19. 어떡해요. 나랑 6살 차이. 갑니다. 빨리. 어린 10대들은 자, 경향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향을 보여주냐면 To seclusion and moodiness. 자, 2부터 moodiness까지 3번. Seclusion. 뭐예요, seclusion? 은둔. 어, 은둔, 은둔. 은둔. 은둔이 뭐야? 막다요. 은둔. 은둔은 숨어있는 거지. 응? 고립돼서. Moodiness. 변덕스러운. 오케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분이 왔다 갔다 해. 그냥, 아, 공부하기 싫고 막 이러고. 좋았다가, 기분이 확 깊었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가야 되는 거야. 자, 소재가 뭐야? 그렇죠. 소재가 뭐야? 미드, 어드 레슨스 물결 치고요. 자, 어떤 경우에 보여주냐면, 세클로젠 물결, 무디니스 물결. 사춘기가 되면요, 어떤 성향이 보여야? 자, 두 가지 특징이 딱 나오는 거지. 뭐? 은둔. 은둔. 하고요? 또 뭐? 변덕스러워. 기분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 이런 성향이 보입니다. 추론이죠. Reasoning이 추론이야. Emerging이 뭐야? 나타나는. 나타나는 추론이. 나타나는 추론이. 야기한다. 오케이. 그들 다 오케이. Themselves and others. 오늘부터 others. 3번. Reflection 뭐야?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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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영하고. Reflection. 반성. 생각. 생각. 아, 나타나는 추론이 말이야. 자, 어떤 생각을 초래합니다.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야. 자신과 남들에 대해서. 글쎄요. 엔드 세워지고. 그 다음에 assessment은 new experience. 새로운 경험에 대한 assessment이면 assessment. 과학. Assessment. Assessment. 평가. 평가, 평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평가. 자, 병렬 구조니까 assessment B. A는 뭐? A는 reflection. A. 그죠? 그럼 생각하는, 자, 나타나는 추론이, 나타나는 추론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가 되면 뭐가 많아져? 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막 꼬리에 꼬리. 뭐 해라고 그러면 왜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혼자 막 왜 그래 내가 왜요?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 어왕.
아, 추론이 발달하는 거지.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추론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뭐 한다고? 자신과 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 그 나도 고등학교 때 뭐 책 뭐 찾아서 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 서점을. 아, 숙고하고 평가를 하게 돼요. 생각이 깊어지는. 이렇게 between the self and world 3번. 자신과 세계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의 appraisal이고요. distortion 이 있어요. appraisal은 뭐야? 평가고요. distortion은? 왜곡.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앞에 뭐 한다고 그랬어? 평가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reflection이 화살표 따라서 appraisal로 가는 거야. appraisal. 평가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평가. 가! 요구한다. 그렇죠. 뭘 요구해? A place and time. 어?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죠. 자, 여기는 뭐야?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어디서 띵겨버리는 거야? 나에 대해서도 생각도 좀 하고 그러는 거야. 공부를 왜 하는 거야? 생각 많아지지? 그죠? 근데 나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자, 그런 생각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자기만의 이렇게 생각할 시간, 생각할 장소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So, 그래서 말이야. Young teenager may begin to spend more time alone. Alone, 그렇죠. Alone. 어떻게 보냈나? 혼자 보내게 됩니다. Alone의 세모를 치고 물결을 쳐서 Alone과 같은 게 약간 뭐야? 그렇지. 아이가 때문에 언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바로 여기에 혼분이지. 이렇게 되지. 아, 그래서 얘들이 혼자 있는 거야. 응? 혼자 막 생각이 많아지니까. 답. 여자 아니야, 남자 아니야, 오케이. Okay, because부터 meter까지요, 1번입니다.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두가 말이야. Long association이야, 연관성.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meter. 뭐랑? meter. 뭐? 거울. 남자애든 여자애든 다 뭐에 관심 있다는 거야? 거울에 관심 있다, 거울에. 왜 거울에 관심 있어? 잠깐만, 지금 뭐 얘기하면 사춘기의 특징들이야. 가장 기본적인 은둔 변덕인 거야. 추론, 이거는 좀 왜 쓴 거냐면 얘를 설명한 거야. 어떤 특징이 있다고? 뭐에 관심이 있다고? 거울과 관련을 자꾸 많이 가지는 거야. 이 학생들 당연히 거울 많이 가지지. 때문에! 그들은 거울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as a prop. As a prop, 1번. For role playing, 3번. 역할극이죠? 역할극을 위한 소품으로 사용할 겁니다. And 3번. 그리고요, for, 1번으로. 3번으로. 4부터 맥스 situation까지 3번이고요. 여기 for 문제 복잡하잖아. for도 뭐뭘 위한이요, 위한. testing하고 measure 측정하는 거죠. themselves 그놈 자신을. imagine situation이에요. 가상의 상황에 자신을 test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자신을 측정하기 위한 소품으로 사용을 한대요. 거울. 거울을 보면서 네, 유진이야 유진. 유진이가 이제 거울을 딱 보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잘 유진아 있잖아
없어. 너는 이렇게 웃는 게 있고 역할극하고 아 나는 뭐 엄마가 되면 뭘까봐 이거 어? 자, 이런 식의 지 혼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대. 10대들의 자 컨템플레이션 자 봐 여기 거울도 사실은 여기서 뭘 한다고 해야 되면 소독으로 쓴다는데 역할극하고요 상상하는데 소독으로 쓴다는 거잖아 그러면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여기 추론이잖아 여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계속. 공통점은 여기 생각, 여기 생각. 그 다음에 나온 것도 똑같아요. 10대들의 컨템플레이션은 명상이에요, 명상, 생각. 컨템플레이션의 물결을 치고, 위에 같은 게 뭐 있었어? 생각이 없어. 생각이. Reflection, 그렇지. 연결을. Reflection이 이때는 컨템플레이션으로 연결을. 그러니까 10대들의 그런 생각이, 명상이 Well, naturally 생각치고 자연스럽게 include는 포함하다고 exclude는 뭐야? 제외하다 Assessment of the family 그럼 자, of the family, of를 동그라미 치고 of 조심해야 돼요 뭐뭐에 대한 그 누구에 대한? 가족에 대한 평가를 빼냐 포함하냐 계속 생각인데요. 이제 가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이 생각 안에 넣느냐 안 넣느냐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족에 대한 평가를 해 안 해? 하잖아 말이 많아지잖아 이제 어? 자기 생각이 강해지니까 그럼 이제 뒤에 걸 봐야 돼요. 자, 갑니다. 그들이 그렇지. 그렇지. develop, 발전시키면서 family structure and role. 자, as부터 role까지 1번이야. 자, 물결을 쳐보세요. their own perspective of a family structure and role. 가족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이잖아. 그거를 발전시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우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회의도 좀 하고 여행도 좀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앞에 include야, exclude야. include로 가야죠. 그것 때문에, 다음. 그들의 비판과 철회는, 자, withdraw는 철회하는 거는 지들이 얘기를 했다가 아예 그냥 거기서 무관심해지는 거지. 이거는 종종 become 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two family member 1번 가족 구성원에게 present 당황 hurt 상처의 source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평가를 지들이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아빠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엄마가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성숙하는 사춘기는? 가족. Take the frequent flight. 비행이니까, 날아가는 거야. 도피. 도피를 한다. 어떤 도피를 하냐? Reliance는 의존이고요. Independence는 독립이야. 독립이라니까 뭐겠어? 독립이겠죠. Independence, 자, 동그라미 쳐놓고. But, 그러나, has a long need, strong need. 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야? Return to the nest. Return to the nest. 둥지로 돌아가려는 독립성을 돌아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봐봐. Return to the nest의 물결을 치고 둥지로 돌아가는데, 복귀한데.
근데 여기 앞에 but이 나왔지? 그러니까 반대가 있는 거야. 돌아가는 거에 반대는 뭔데? 나가는 거잖아. 집에서 나가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건데? 독립이죠. 그러면 return to the nest의 반대가? independence지. 반대 표시. It's free guidance and encouragement. 자, 3번 말합니다. 안내와 격려를 위해서 둥지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구도 가르치네요. 자, 지금 가족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생각이 많아서 그러네. 아, 얘 생각이. 나 생각, 생각, 생각. 얘네들은 자꾸 이제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래. 뭐라도 독립의 욕구죠. 근데 또 복구 이건 위주얼이잖아. 위주얼 독립성 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야. 독립하려고 했다가 또 가끔은 또 집으로 다시 또 복귀하고 싶어도 하고 말이야. 전체 내용은 전체 내용은 사춘기의 특징들 이렇게 나오죠.